할렐루야. 예,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롯의 딸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예배 시간에 이 본문을 읽기가 참 그렇죠. 사실 성경이요, 거룩하고 고상한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본성과 죄성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기록을 해놔서 사실 19금은 어떤 영화보다도 더 야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아주 인간에 대해서 솔직한 것이 성경의 내용이죠. 그 세상의 타락한 문화들의 모습, 그것이 그대로 성경에 솔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아기가 세상에 곧 보내지기 전에 하나님과 그 전날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일이면 세상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어린 아기이고 아무 힘도 없는데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를 위해서 아주 훌륭한 천사를 준비해 놨으니까 천사가 널 보살펴 줄 거야. 하나님, 그런데 저는 인간의 언어를 모르고 말할 줄은 모르는데, 들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요? 걱정하지 마라. 그 천사가 너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고 오랫동안 인내하고 참으면서 너에게 말을 가르쳐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방법도 모를 텐데 땅에서 어떻게 하죠? 내가 보낸 천사들이 너의 손을 꼭 잡고 기도를 가르쳐 줄 테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말거라.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무섭고 악하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라. 그 천사들이 너를 목숨을 걸고 지켜줄 거야.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 어느새 따스해지면서 땅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이가 한 가지를 더 묻습니다. 도대체 땅에 가면 그 천사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죠? 그 천사들이 도대체 누구지요? 너가 곧 그 천사들을 부를 텐데 아빠, 엄마라고 부르게 될 거야. 예상했죠, 여러분? 예상했죠, 처음부터. 근데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죠. 아빠, 엄마라는 이름이 천사로 들릴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빠, 엄마가 왠지 감옥의 감시자 같고 경찰 같고 검사 같고 늘 혼내는 무서운 대상일 수도 있죠. 또 극심한 폭행을 당하거나 또 인간에 대한 깊은 불신을 심어주는 나쁜 사람이 자기 엄마 아빠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도 누군가의 부모님이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롯의 딸들을 보면 참 불쌍한 여인들입니다. 그 아버지 롯이 제대로 아버지 구실을 못했어요. 너무 아이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큰 상처를 줬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 롯의 딸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극도로 타락해서 우리가 읽기에도 부끄러울 만한 그런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도대체 어쩌다가 롯의 딸들은 그 지경이 됐을까? 도대체 그녀들이 그렇게 상처를 받고 인생이 망가진 이유가 뭘까? 어쩌면 이 세상은 롯의 딸들 같은 상처투성이로 죄악에 빠져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롯의 딸들, 그들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보세요.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 여러분,
롯의 딸들이 지금 이렇게 아버지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만큼 극도로 타락한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쩌면 그 아이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보고 들은 것이 내내 성적인 타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적인 풍요와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그곳에 갔겠죠. 아마 자녀들이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세상적으로 잘 살기를 바래서 아마 그를 데리고 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매번 듣는 이야기들은 너무너무나 타락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보는 것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그런 것이 몸에 배이고 특별한 일이 아니고 세상 살아가는 게 다 그런 거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들이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인식, 그 관점이 잘 나타나는 것이 이제 31절인데요. 3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그래서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가지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이 땅에 후손을 남기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잘 보면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여러분 이 땅에 없어요? 지금 소활성에 거하다가 아브라함이 산속으로 도망간 거죠. 딸들 데리고 굴 속에 들어가서 지내게 되죠. 왜 그래요? 정말 세상 도시, 세상을 추구해서 갔더니 잘못하면 죽을 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내도 잃어버리고요. 상처투성이가 된 거예요. 세상이 싫어지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또 아주 세속적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염세적이 돼가지고 산속에 굴 속에서 딸들을 데려가서 거기서 지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아이들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을 떠나서 옮겨져서 산속에 들어서 굴 속에 들어간다고 이미 세속적인 욕망과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들이 그런 이야기하죠. 온 세상에 도리를 따라서 나이가 들고 자라면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고 이게 당연한 이치니까 자녀들 나이가 들었는데 이 땅에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남기자라고 온 세상에 도리를 따른다고 하는데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도리를 위해서 진짜 사람의 도리를 파괴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를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의도적이고 타락한 본성에 의한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 조금만 내려가면 소알 성읍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또 조금만 더 가면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들 이미 그 가족들이 있고요. 조금만 더 가면 소도시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은 핑계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요 할 말이 되게 많습니다.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죄를 합리화하는데 그것도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윤리적인 기준이 바뀌어버립니다. 정당화하고 합리화할 이야기는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를 때는 똑똑하지 못하고 이유를 못 대도요 죄 지을 때 죄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창의적이 되고 얼마나 이유도 많고 핑계가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은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하죠. 많은 이유를 댑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더구나 후손을 이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은 마치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결국은 자신들의 육체적인 욕망과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계율까지 이용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인간의 그 죄성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녀들은 사실 아버지 잘못 만난 죄죠. 아버지가 너무 세속적인 것을 추구했죠. 풍요로운 것을 찾아갔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혀 가치를 두지 않고 그걸 추구하지 않는 지독하게 세속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그녀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지를 못했어요. 영적인 교육과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아니면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거밖에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절대자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신의 존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 실제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당하는 데서 하나님의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구원받는 경험을 했거든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지를 못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자기네들 구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는 그 아버지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분명히 경험해 놓고도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소활성에 머물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심, 그 불구덩이 속에서 자기를 구원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거기서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금 왜 갑자기 산속으로 들어가 버릴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가족을 멸망의 구덩텅이에서 자기네들 스스로 뛰어들어갔던 그 구덩텅이에서 구원해 준 엄청난 사건에 대한 감격보다는 자기의 의에 대한 불만이 더 가득한 거예요. 왜냐하면 롯은요 얼마나 종교적이었냐면 자기를 찾아온 소돔에 있을 때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두 명의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땅을 딸들을 희생할 만큼 철저하게 신적인 입장에서 신을 보호하려고 했거든요. 그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공로로 자기네들은 구원받은 걸로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나오는 과정에서 자기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는 종교적으로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고 딸들이 희생하면서까지 천사를 지키려고 했고 그렇게 그래도 노력을 했는데 자기를 구원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아내를 잃은 거기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과 미움이 있는 거지. 그 구원받은 감격보다는 자기의 의와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 손해본 거 이거에 대한 마음이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더 멀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전혀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없고 찬양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세상도 싫고 하나님도 싫으니까 산속으로 들어와서 굴 속에서 거의 폐인처럼 지내려고 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접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다 심판하고 그 가족이 구원받았을 때 나와서 처음 했던 게 뭐냐면은 나중에 이 땅에 씨가 될 굉장히 귀한 동물들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할 정도로 제일 먼저 구원받은 다음에 한 것이 감격의 예배였거든요. 그런데 이 롯은 구원받고도 감사하지를 못했어요. 감격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의만 있었고 불평과 원망이 있었죠.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절대자에 대한 경외감이 없이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이치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막 급변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없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봐왔던 환경과 아버지의 신앙 없는 모습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내 인생에 절대자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쉐마 교육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건 앉아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쉼 없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시켜주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 절대자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를 타락으로부터,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부터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롯은 늘 자녀들이 보는 데서도 어쨌든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부유해져야 되고 누리고 즐겨야 되는 그것밖에 보여준 게 없으니까 결국은 이런 딸들이 죄의 희생의 제물이 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된 거죠.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이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롯이 만약에 구원받은 다음에 늘 예배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딸들이 이렇게 타락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죄를 절대로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딸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아주 내면의 깊은 원인이 뭘까를 생각해 보세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인간 때문에 존엄성을 일찍이 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동생도 그렇게 하게 하고 이 정도로 타락할 정도로 자신의 몸들을 함부로 하는 이유가 뭘까? 죄에 완전히 빠져든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어렸을 때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자신의 존재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너무 무가치한 존재로 대우를 받았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요? 천사들이 왔을 때 무슨 일이 있어요? 마을의 비류들, 아주 악한 사람들이, 소돔고모라 사람들이 그 롯의 집 앞에 몰려와가지고 지금 나그네 두 명 내보내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할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관계를 한다는 게 뭐예요? 성적 행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성폭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집단으로 몰려와서 남자 두 명을, 남자들이 지금 폭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그러니까 이 롯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안을 하는데 그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 내용이 19장 8절에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도저히 상상이 안 갔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 아이들의 입장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지금 아버지 손에 양쪽이 붙들려가지고 지금 대문 밖으로 이제 곧 내보내지게 되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야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극진함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관습이 이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이들이 뭐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하니까 영적인 존재 신을 위해서, 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들마저도 희생하는 어마어마한 종교심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사고구조가 뭡니까? 나그네들의 생명은 귀하고 또는 천사들은 귀하고 자기 딸들은 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딸들에 대해서 처녀인 걸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들을 마음대로 하더라도 이 천사 나그네를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가치관이 가능하냐고요. 그럼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자기네들을 완전히 비인간화시키고 이렇게 희생하려고 할, 이렇게 천대할 때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의 존재감이 어떻겠어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에게마저 이런 취급을 받으니까 이 아이들이요, 자기 자신의 몸을 귀하게 여길 리가 없어요. 학대받고 자라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결국은 인간이라는 게 하찮구나. 인생 삶이라는 게 별거 없구나. 그냥 즐기다가 그렇게 망가져서 죽는 거지 뭐. 자기 자신들에서 포기하게 돼요. 근데 문제 심각한 건 뭐냐면 그렇게 대하니까 나중에 자라서 아버지가 늙고 힘없으니까 자기네들 아버지를 그렇게 대하잖아요. 아버지를 성적인 욕망 충족의 도구로 전락시키잖아요. 술 먹이고 관계 맺고. 여러분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큰 아픔이에요. 여러분 이 롯의 딸들의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욕망 충족을 위해서 뭐 수단 방법을 안 가립니다. 이 비극이 얼마나 가슴픈 역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신이 인격적으로 존중의 여김을 받지 못하는 가정환경과 사회환경 속에서는 죄가 쉽게 용납이 되고요, 그냥 망가지는 거지.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마차를 타고 돌아가고 있는데 옆에 앉아있던 한 대령이 위스키를 주면서 대통령 각하 승전을 축하합니다 했더니 링컨이 그런 말해요. 저는 술을 먹지 못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담배 한 가지 피우시죠. 그러니까 그것도 만류하면서 링컨이 이런 말합니다. 대령,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약속하자고 한 것이 있네. 절대로 술과 담배를 입에 안 대겠노라고 약속하자고. 이 엄마가 죽어가면서도 그게 걱정이라고. 너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은 독생자가 죽기까지 사랑한 가장 고귀한 사람인데 술, 담배로 너 몸을 더럽히고 인생을 망쳐서는 안 된다고. 엄마가 너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세상에 물들까 봐 눈을 못 감겠는데 약속해 줄 수 있겠니? 어머니, 제가 목숨을 걸고 술, 담배 안 하겠습니다. 어머니 천국에서 걱정 안 하게 해드릴게요. 대령, 내가 어머니와 그렇게 약속했는데 내가 술, 담배를 입에 댈 수 있겠는가? 자네가 나라면 그럴 수 있겠는가? 대령이 그런 말합니다. 제가 대통령 각하여도 술, 담배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각하, 만약에 제 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면 저는 지금 대령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한 자녀로 여기는지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더럽히거나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으로도 중독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고결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 부모에 대한 상처들, 자기가 자라온 환경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한 자매에게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확실히 믿느냐 했더니 그 전에 전부 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것도 믿고 다 믿는데 갑자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을 안 하면 세례를 못 주잖아요. 인정하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없으니까 세례 못 받는다. 나중에 그러면 혹시 마음이 바뀌면 나한테 찾아올 때 다음날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을 꼭 아버지라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다 괜찮은 거, 나의 주, 내 왕이 괜찮은데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에게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아버지라는 소리만 들어도 그것과 연관된 모든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면 그럴까요? 그런데 여러분, 롯의 딸들이 아버지로 인한 상처가 아무리 많아도 거기 인생을 걸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구원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록 육신의 아버지가 내게 상처를 줘도요,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이잖아요. 근데 다윗이요, 아버지로 인한 상처가 엄청 컸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컸냐면요, 아주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시편 27편에 보면 9절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절대 날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매달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이에요. 부모에게. 10절에 나와요. 그래서 시편 27편 10절과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이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그 아마 그런 속상한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발이 근본을 모르는 너를 위해서 우리가 왜 잔치를 베풀어주냐 했을 때 다윗이 다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본이 뭐예요? 네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모른다는 그런 의미죠. 지금 뭔가 상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아들들 다 데리고 오라 그러는데 막내만 안 데리고 오잖아요. 마치 아들 없는 것처럼. 그럼 멀리 양이나 치러 보내버리고 굳은 일 다 시키고 안 불러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들이 또 없냐고 실문하니까 그때서야 할 수 없이 데려다 놓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샅샅이 전국을 뒤지고 광야를 뒤져도 못 잡잖아요. 저 같으면요 간단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아버지 어머니 데려다가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다윗 너 안 나타나면 너네 엄마 아빠 말라 죽는다 하면은 안 나타나겠어요? 근데 사울 왕이 그걸 안 해요. 왜요? 이미 벌어져 있는 거죠. 그게 다윗에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말할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버리시면 안 되라고 애걸하는 그 마음이지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구원으로, 산성으로, 피난처로 삼으니까 다윗은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는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을 탓하지 말고 부모 탓하지 마세요. 왜 부모가 나를 버렸을까?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더욱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것도요 핑계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가? 하나님이 그런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래요. 지금 롯은 천사를 위해서 자기의 딸들을 희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타락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가장 거룩하고 고상한 자기 아들을 희생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지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롯의 딸들이 그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버지는 자기들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그래서 더럽히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더럽히면 안 돼요. 함부로 멸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구원할 만큼 고귀한 존재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극도로 높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고 대신 죽을 만큼 사랑하는 존귀한 존재. 여러분 꼭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롯의 딸들의 아픔. 그 죄성의 특징은 죄를 전염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를 전염시키는 사람. 여러분 롯의 큰딸은 자기가 먼저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한 다음에 아버지와 함께 자고 그 다음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동생에게 너도 나처럼 해라고 또 가르치죠. 여러분 죄는요 외로움을 싫어합니다. 죄는 동료를 만들고 같은 범죄자를 양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같이 벌받기를 원하죠. 혼자 벌받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죄인들은 죄인을 좋아합니다. 죄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자기 혼자 죄인이 되는 거예요. 다 죄인이 되는 게 속이 편한 거예요. 그렇다고 벌이 줄어드는 거 아닌데도 이상하게 자기가 범죄하면 꼭 다른 사람도 유혹합니다. 아주 신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횡적으로 죄가 번질 뿐만 아니라요 종적으로도 죄는 어마어마하게 번져나갑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향력인지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이 롯의 큰딸이 낳은 그 후손이 모압 족속이 돼요. 그리고 둘째 딸이 낳은 족속이 암몬 족속이 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이 사헬 동쪽 위쪽과 중간 지역에 암몬과 모압이 자리하게 됐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아주 유전적으로 그러한 죄성이 인이 박히게 되는 건 그것도 심각한 이야기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 그 공동체 전체가 성적으로 타락한 그것이 아주 그냥 보편화된 함께 죄를 짓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모압의 여자들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지나갈 때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여자들이 집단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갖고 성적으로 타락을 시키고 그들을 초청해서 자기들의 우상 숭배 또 성적인 행위를 하면서 타락을 시켜서 하나님이 너무 분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족 대표들을 다 죽이시고 2만 4천 명을 그날 다 멸망시키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납니다. 자, 그 내용이 민수기 25장 1절에 이렇게 분명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결국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신약에도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죠. 모압, 그것은 이 롯의 딸들
자손. 결국은 그 환경, 그 분위기, 그것이 당연시 되는 사회 속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데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음란해지고 타락하고, 그래서 이게 아주 뭐 유전적으로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그렇게 망가지기 시작하면요, 이 음란의 물결이 너무 거대하니까요, 이건 수습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정상적으로 저주를 안 받고 인간성을 회복하고 존엄하고 거룩하게 산다는 건 불가능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져요. 성경은 그 모압이라는 족속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천대까지도 이스라엘 회중에 못 들어오는 저주받은 족속이 되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납니다. 어떤 일이 났냐면 그 모압의 아마 굉장히 가난하고 비천한 여자아이였던 것 같아요. 이 룻이라는 여자가, 어린 여자가 이스라엘에서 지질이 가난해서 흉년 때문에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너무 가난한 거지 떠돌이 가족이 모압에 와서 얻어먹으러 살려고 왔다가 이 룻을 며느리로 삼게 되죠. 모압 여자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라는 할머니만 남고 이 자부인 그 룻이 이제 남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모압에서도 얼마나 룻이 못 살았으면 이런 데 시집을 왔겠어요? 그런데 어려서 시집가서 일찍이 과부가 돼버렸잖아요. 모압 족속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그 룻이 그 이스라엘 사람 그 가족을 만나 그 가족이 됨으로써 얻은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가정이요. 남자가 다 몰살당한 집안이요. 완전히 망했고 경제적으로는 거지처럼 살고, 그런데 룻이 거기에 들어와서 얻은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들이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같이 예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룻이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게 하나님을 소개해 준 소중한 분이 어머니이신데 절대로 어머니 못 버립니다 하고 동냥을 해가면서 어머니를 공양하잖아요. 여러분, 그 집안에 뭐가 남는 게 있어요. 그런데요, 그 룻이라는 그 여인이 하나님 한 분을 얻은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인생 다 망가지고 하나님 한 분을 얻었는데 결국 그 룻이 이스라엘로 따라가서 보아스라는 나이 많은 사람과 결혼해서 그 후손 중에 다윗 왕조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조를 형성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모압 여자가 영원히 타락한 그 민족 가운데 있던 가장 비천한 여자가 이스라엘의 왕조를 형성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조에서 탄생하게 되고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 안 돼요. 나는 출신 성분이 그렇고 환경이 그렇고 나는 인간 대접을 못 받았고 나는 완전히 망가지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한 분만 소유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에 모든 걸 얻어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제로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한 분을 얻으면 역사의 주권자이고 창조주인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걸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에 룻기가 있잖아요.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머리가 나쁘니까 맨날 롯하고 룻하고 헷갈렸어요.
롯이 여자 같고 룻이 남자 같잖아요. 그래서 맨날 거꾸로 말해갖고 전도사 때도 맨날 교인들한테 혼났어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놀란 게 왜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헷갈리게. 롯 이야기를요, 롯의 딸의 이야기를 따로 분리해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요. 그들이 영원히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여인의 신앙 고백으로 모압의 혈통이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모든 걸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타락하고 어려운 것 같고 젊은이들이 망가진 것 같아도요, 하나님 한 번만 만나면 인생이 달라질까요?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거룩한 나라가 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부모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롯의 딸들이 될 수 있고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모압 여자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멀리 가지 마십시오.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한 분을 얻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롯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아버지를 소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룻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써나가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아픈 과거가 자기를 치유하는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도록 여러분 꼭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때로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가 세상에 상처만 받고 세상의 허망함 때문에 염세주의자가 되고 비관주의자가 되어서 세상이 다 싫어서, 인간이 싫어서 그냥 산속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사탄의 집요한 공격에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거기에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죄는 여전히 죄로 따라붙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오히려 상처를 줬던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 롯이 사명으로 살았다면, 아내를 잃었지만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나님 이야기를 하며 살았더라면, 예배하며 살았다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다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태생도 부모도 내 환경도 늘 상처만 주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모든 걸 무너뜨릴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영접하시리니, 다윗처럼 일어서십시오. 룻처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낯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다시 시작하십시오. 주님, 제가 너무나 힘들고 의지하리가 없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붙들어달라고, 하나님 내게 다시 힘을 달라고, 내 인생을 바꿔달라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이 시대에 타락을 막아 거룩한 도시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시대 희망이 되게 해달라고, 내 아픔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게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 앞에 다시 주님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공의를 여겨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 정성을 가지는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마저 희생하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어떤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시대를 구원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